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. 자, 주차. 예, 예. 네. 주차. 예, 주차 끝났습니다. 네. 아, 흐뭇합니다. 우리가 늘 쓰는 식재료 아니겠습니까? 예? 왜 벌써 먹고 싶어요? 향기 매운맛이 확 오네요. 네.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약이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맞죠? 보약. 네, 맞습니다. 양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. 양파는 그냥 생으로 드시게 되면 매운맛, 뭐 아린맛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익히게 되면 단맛이 나고요. 네, 그리고 매운맛은 좀 줄어들고 또 그 양파 특유의 풍미 때문에 이제 미식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리에 굉장히 애용하는 식품입니다. 그리고 여름에 특히 보약인데요. 그 이유는 양파의 살균력이 있습니다. 네, 양파는 살균력이 굉장히 강력해서요. 뭐 덜 익힌 계란이나 닭고기에 이제 있는 뭐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을 살균하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생양파를 한 3분에서 8분 정도 입안에서 그냥 이렇게 씹고 계시면 충치균을 살균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 마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마늘이 있는 식탁은 약국보다 낫다.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이야기인데. 왜요? 네. 왜요? 약국보다. 왜? 약국 문을 닫아야 되나. 근데 이제 마늘을 이렇게 빻으면 굉장히 그 매운 맛이 더 강해지죠. 네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늘 속에 있는 알린이라는 물질이 효소에 의해가지고 알리신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. 왜 바뀌느냐? 세균이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뀝니다. 그러니까 이 성분 자체가 알리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마늘 많이 드시는 것도 여름에는 참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.